문화 공단 뭐 요런 데는 쓰레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우리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의 그 내용 중에 튜닝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경미한 튜닝의 규제 조치를 완화시켜 놓고 튜닝을 하나씩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애매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루프탑이나 아니면 각종 튜닝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규제 조치가 완화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했었죠. 그거에 답변을 보여드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불합리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를 뭐 조금 면밀히 들어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법이 이런데 어쩔 거야 뭐 이러는 쪽이기 때문에 꽉 막힌 상태로 벽에다 대고 그냥 이야기하는 느낌이라서 뭐 답변 온 다음에 다시 또 재질문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짜증나더라고. 우리 캠핑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면 캠핑을 한다고 하면 짐을 싣든 아니면 루프 캐리어를 올리든 뭘 하든 분명히 차량의 총 중량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면서 범법자가 되는 건데, 그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합법적인 중량 내에서 부착물을 장착했느냐, 그 중에 그 부착물이 경미한 튜닝에 해당되느냐를 꼼꼼히 따져서 차량에 부착해야지. 안 그러면 전부 그냥 아니 범법자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냥 잠깐 단다고 치더라도 세수 없으면 길바닥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렉스턴 스포츠를 비롯해서 각종 레저용 차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차들 있잖아요. 루프탑 텐트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 그냥 달고 다니지만 매번 검사 때마다 그거 맨날 뗐다 붙였다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귀찮고 연비 떨어지지만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달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맨날 붙였다 뗐다 합니까? 6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착하는 건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60km만 안 넘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영상 자세히 보시면 결론 답은 하나입니다. 한 개를 부착하든 아니면 몇 개를 부착하든 총합이 60k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 그럴 거면 누가 차에다가 이제 텐트나 루프박스 달고 그걸 달기 위해서 뭐 가로바 달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걸 누가 하냐고요. 그러면 튜닝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그 산업 자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열을 낼 건 아닙니다. 제가 그쪽 업 종사자도 아니고 차에다가 뭘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짐 들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사실 뭐 제가 관심 없거나 아니면 관심을 끊어도 되는 분야이긴 해요.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냥 뭐 약간은 그 전 영상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제 주변에서 루프탑 텐트랑 뭐 이런 거 장착한 친구가 무게 때문에 빠꾸 맞아가지고 검사 대행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 튜닝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검사 대행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편법까지 양산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떠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렉스턴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레저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희 영상을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부착물들, 예를 들면 언더커버부터 시작해서 뭐 가로바가 되든 아니면 뒤에 이제 적재함에 붙이는 탑이 되든 지금 제조사에서 같이 구매할 때 같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옵션들이.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중량 구조 변경이 돼서 주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언더커버 다 하면은 그래도 한 20km 정도 될 텐데, 케이지 모빌리티 즉 쌍용에서 판매를 했으니까 하드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판매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량 제한에 걸리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조사에서 직접 차량을 구매했는데 불구하고 그 재원상으로 그 중량이 추가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대기업인 쌍용자동차 즉 KG 모빌리티도 속이고 판매한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악용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판매하는 건 60kg 미만이니까 50kg까지는 아무거나 막 팔아도 돼 라고 만약에 팔았어. 근데 그거를 제조사에서 다 골라가지고 옵션까지 골라가지고 차를 딱 출고 했는데 나 텐트 올려야지 25kg, 11kg만 올려도 불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뭐야? 결국은 소비자만 호구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팔아먹기에 급급했다면 쌍용자동차는 정말 쓰레기고 국토교통부나 뭐 교통공단 뭐 이런 데는 쓰레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차를 사면 살수록 헌법자가 양성되는 구조니까. 아, 여기에 걸려있는 오너들이 있다면 막막할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정말 빈정상에서 캠핑 접고 싶고 튜닝 접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